효창동 현장 답사를 가보면은 뭐 이미 막 이렇게 짓고 있어요. 이쪽 지역은 이렇게 짓고 있고, 요 지역은 이렇게 짓고 있고, 효창동 쪽에 뭐 추가적으로 또될 만한 곳들 보면 요런 지역이 또, 우리가 그림을 잘 봐야 돼. 본인이 분석을 하려면은, 자, 개발이 안된 곳과 땅의 크기가 좀 다르죠. 몰려 있는 게. 그죠?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노후도가 되거나 또는 접도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4m 이하에 접한 도로들이 좀 집들이 적어야 돼.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것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예? 그래서 효창동 요 일부도 한번 뭐 유심히 또 다른 데랑 다르게 여기 다 큰데 요 밑에 부분들이 또 이제 아마 노후도가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요쪽들. 그 후암동 아까 특별계획구역 말했던 데들 여기는 이제 고시가 돼 있는 곳이고 서계동 같은 경우도 고시가 돼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서울역이에요. 네? 서울역이고 서계동도 고시가 돼 있는 곳이고 서계동 같은 경우도 들어갈 만한데 최소 투자 금액이 한 2억은 넘어야 돼요. 이제 현재로서는 여기는 좀 모험을 걸어야 돼. 왜냐하면 현재 오세훈, 박원순 시장일 때는 저층 개발로 고시를 해놨어. 네? 높이 못 짓게. 한남주타운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높이 못 짓게 하면은 사업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 그냥. 근데 그렇게 고시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낮겠지. 근데 구릉지로 낮게 개발하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지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안할 수는 없어. 실현 불가능하다면 실현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기는 서부역에서 딱 내리면 첫 번째 마주치는 게 서계동이기 때문에 개발을 안할 수는 없는 곳이야. 그러면은, 개발을 저층으로 해놓으면은 못하는데 안할 수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결론은 높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지네가 다 매입하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인지 이해 아세요? 조합으로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높여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은 지금은 개발을 가장 필요한 곳인데 저층으로 해놔서 안 된다. 근데 어차피 저기는 우리나라의 공항철도를 타고 내리면은 관문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은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고층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히려 못하게 했을 때, 저층 개발로 묶어놨을 때가 가격을 눌러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는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는데 뭐 여기 들어갈 배짱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계속 연장을 해놓은 거고, 청파동까지도 개발행위가 이제 다 제한이 돼 있었었고, 뭐 추가 편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들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고, 효창동이랑 청파동을 용산에서는 유심히 보는 게 좋아요. 소액으로서는. 왜 용산은 투자를 한번 해야 되냐면, 일단 용산의 돈은 용산을 잘안 떠나. 강남의 돈도 강남을 잘안 떠나고, 그러니까 재건축 돈도 재건축을 잘안 떠나요. 자기가 수익을 줄이더라도 재건축을 투자를 하려 그래. 옛날엔 재건축 투자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지. 예?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은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재건축을 해. 그돈 가지고 그냥.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관성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관성을 갖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의 관성을 갖고 있어. 예? 근데 용산은 용산에 대한 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의 이주비가 풀리면, 용산 한남뉴타운의 세입자 비율은 굉장히 금액이 낮아요. 그럼 이주비로 받는 금액이 훨씬 더 커. 이 이주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수령하는 금액이지, 이주할 때 쓰는 비용이 아니야, 사실은. 예? 그러면 이 돈으로 이주비를 금리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집단 대출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수령을 할 거란 말이야. 그 돈으로 일부 뭐 추가 부담금도 낼 거지만. 그렇지만은 일부 자금들이 굉장히 용산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 한남유탄이 확 뜨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투기자본들이 많이 쏠리게 되겠지. 그럼 용산 전체의 집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뭐 서초동에 한신 아파트 뭐 재건축하고, 응? 뭐 여러 아파트들 재건축을 다 했는데, 고속터미널 뒤에 미도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거 한번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장난 아니야. 그 동네 가격 오르면은, 미도 아파트 옛날에 서초동에서 쳐주지도 않았었어요. 떨어져 있는 섬이랑 마찬가지야. 길 하나 큰걸 건너서. 응? 섬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가요, 2년 만에 7억 하던 게 지금 13억, 14억이야. 2년 만에. 그런 것처럼 어디 하나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 그렇다면 용산에서 소액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들어가도 문제 없어요. 강남 안 떨어져요.
강남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강남 2주 계속 있는 동안 안 떨어져. 나중에 20년, 그때는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안 떨어져요.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청실이고, 홍실이고, 무슨 뭐, 음마구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개포를 마지막으로 2주 수요의 성격이 달라. 개포랑, 뭐, 우리 영동주공, 도곡주공이랑, 예? 뭐, 시영 아파트의 이주 수요랑, 현재 지금 한신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음마 아파트, 만약에 미도 성격 우성 중에 하나 터진다, 이주의 성격이 달라요. 개포주공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 삶의 목적지에 타겟이 별로 없어, 그냥. 지가 등만 붙이면 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지방 경기도 쪽 사는 사람들도 보면 다 대부분 그래. 서울에 출근하는 사람들인데 경기도 어디를 살까지 나는 꼭 거기에 살아야 된다 목적의식이 없어. 막 질문 들어보면 황당해. 막 어떤 거냐면은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김포를 갈까요? 다산을 갈까요? 뭐 하남을 갈까요? 뭐 이런 식이야. 뭐 남양주를 갈까요? 지가 막 외곽순환도로야 그냥. 나 거기 살아야 된다가 아니야. 뭐, 이 수많은 외곽 중에 나는 어디를 살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강남의 이주 수요는 그렇지가 않아. 강남 거기서 교육 끝까지 시켜야 돼, 나는. 못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신 아파트 이주하고, 막, 지금 뭐, 서초동, 잠원동 이주할 때, 보면은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미도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주 수요가 인근에 더 멀리 안 가야 되니까 흑석뉴타운까지부터 시작해서 이수교차로 다 올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앞으로 강남에서 음마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 이주 수요 자체가 다르다니까는 소형 아파트의 저소득층 이주랑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예를 들어 진짜로 우리나라가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갖고 뭐 압구정동 현대라든지 미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한번 이주를 시켜봐요. 난리나. 난리나 진짜로. 압구정동 라인은 정치적으로 최후의 보루예요. 저기는 함부로 이주 못 시켜. 우리나라 진짜 안될 때, 진짜 망할 것 같을 때 이주시키는 거야, 저런 거는. 진짜 망할라 그럴 때. 진짜 망할라 그럴 때 부동산 분양권 김대중 정부가 풀어놓은 것처럼 최후의 보루에 저긴 이주 안 시켜요. 그냥 더 올라가, 그러니까. 모든 거는요, 완전 오픈되기 전까지 계속 올라가. 안철수도 지가 나오면 떨어져, 주식이. 그 전까지는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 안 그래. 주식, 말씀 한번 해. 나오면 끝이잖아. 나오기 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냥. 압구정동 한 번에 안 돼요, 저렇게. 정치적인 걸 띄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다또 하나, 투자. 마포, 성동, 서초가 최고예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있어서는. 개발에 대한, 속도라든지 성격은 좀 달라요. 마포, 성동, 서초가 서울에서는 1위야, 지금. 강남에서 어디 하나 터지면 또 변할 수도 있겠지. 자, 마포구. 좀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들 좀 나눠서 한번. 이게 마포구야. 상암동도 마포구. 예? 이쪽도 다 마포예요. 도화, 신수, 용강 다 마포예요. 이쪽 지역들 한번. 자, 상암동 가보면은 쭉, 상암동은 좀 희한한 곳이에요. 그냥. 좀 도시계획을 잘못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완충시설이 한 개도 없어. 상업가 주거야, 그냥. 상업 주거. 뭐 아니면 도. 그냥, 가운데 상암도, 상암길을 쭉 가다 보면은 빌딩 아니면 아파트야. 그래서 여기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어떤 문화를 할수 있는 곳들, 또는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들, 예?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도시계획을 잘못한 곳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 시설에 대한, 도시에 대한 시설에 대한 면적을 놓는데 상암에 대한, 상암 운동장이 너무 많은 면적을 찾아 먹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상암의 면적, 운동장의 면적이 곳곳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인구 뭐, 2,500가구당 초등학교 한 개, 이런 계획을 다 잡아요. 예? 뭐, 배드민턴장, 뭐, 테니스장 뭐, 얼마, 이런 게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육시설을 놓게 돼 있는데, 집회시설 다 놓고 있는데, 아마 계획을 하다 보니까는, 상암 운동장이 다 잡아먹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시설들이 나눠져야지만이 완충시설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은 나눠져 버려. 그게 다 잡아먹고, 빌딩이랑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가세요? 좀 잘못된 것 같아.
뭐 녹지다, 녹지 비율이다 그러면 어디 녹지를 듬성듬성 놔야 녹지 비율인 거지. 어디 하나를 완전 산으로 몰아놓고서 녹지 비율 높다 그러면 잘못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해 안 가도 할수 없고 그냥. 자, 그리고 여기에 주광역 개선 사업지구라고 있는데 주광교를 개선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개선이 된 곳이에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주광역 개선 사업지구라는 게 가끔 눈에 띄는데 그 지역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나라에서 길 내주고 집은 지네끼리 짓게 하면서 그냥 해준 곳이야. 그냥 개발 안 돼.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성산 시형인데 여기가 처음에 상암이 이슈가 되면서 성산 시형이 대체 투자지로 굉장히 떴었는데 대체 투자지로 뜰때 사실 가재울 뉴타운은 가려져 있었어요. 모래내 시장 막 되게 못 사는 동네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저기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식이었겠지. 시세 상승 그래프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예? 33평에 5억도 안 되게 분양인데 거의 8억에 육박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선들이 요런 조그만 단지보다는 일로 다 쏠리는 것 같아. 그래서 성산 시형이 빛을 못 보는 게 그런 이유인 걸로 판단이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안 보일 때는 개발이 안 보일 때는 상암동이 확 떴을 때 성산 시형으로 투자자가 몰렸었는데 막상 오픈을 해서 주변에 뉴타운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시선은 딴 데로 갔어, 다. 그러니까 성산 시형이 안 뜨는 거야. 자, 홍대들은 이쪽은 또 상권 쪽으로 많이 봐야 되고, 당인리발전소 뭐 이런 데들 쭉 발전될 거고, 망원 재건축 하고 있는 데들이고, 서교동 뭐 상권 예정된 쪽 있는 데들이고. 자, 분석을 해보면은, 내년부터는 어떤 법들이 바뀌냐면, 이제 재개발 구역을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요. 주민 제한이 가능해. 주민 제한이 가능하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해. 그래서 재개발 요건이 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된다란 뜻이에요. 예? 투자하실 분, 투자하고 싶으신 분, 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올라가, 쳐다볼 때마다. 물건이 우리 도화동 투자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좀 성격이 까칠해요. 부자들한테는 물건 안줄 거야, 이거는. 이 물건은. 도화동 물건이 또 나오는데, 도화동은 진짜 투자해 볼 만한 곳이야. 여러분들 신청해도 내가 부자들한테는 안줄 거야. 물건 안 팔아. 역전할 사람들한테만 팔 거야. 그래서 쭉 보면, 전체가 아파트로 돼 있고, 도화동 공덕동은요, 재개발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공덕 1 재건축 지역 노후도 한번 분석해봐. 동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업 시행사까지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예? 공덕 1 재건축. 근데 거기보다 노후도가 훨씬 심한 곳이 도화동이에요. 도화동. 그래서 최근에 공덕역 쪽 가보신 분 계세요? 공덕역 가보신 분.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그죠? 최대포 갈비집 어마어마하게 변했어. 그래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로 가장 눈여겨보는 데가 마포에서는 도화동일 때. 예? 네? 찍지 좀 마요. 제자 변해 보시죠. 찍는 사람 찍는데 투자한 사람 못 봤더니 찍지 마세요. 방해되니까. 자, 신문을 보더라도 요 지역은 지금 일단 신문에 났어요. 도화동 2, 4번지일 때 시프트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기사는 일단은 여기는 나 있고 여기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여기는 10년 동안 다세대 공급이 한 개도 안된 곳이에요. 1번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축이 몇 건은 있는데 소유자는 늘어나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게 단층 2, 3층짜리 근생밖에 못 지어.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세대당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차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 네? 그래서 적으려면 이런 사진 찍지 말고 세움터 써보세요. 세움터. 세움터가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전체 건축 정보를 다볼수 있는 우리나라 사이트예요. 정부 사이트. or.kr이야. or.kr. 예? co.kr이네. or은 정부기관이라는 거잖아요. 예? 세움터. 세움터 들어가셔서
도화동 전체의 건축 인허가 건수를 한번 떼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거의 없어, 공동주택. 없어. 예? 그 뜻은 뭐냐면, 건축 전체가 이 동네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축할 수 있는 지금같이 민간 다세대 같은 경우들의 화랑 시기에 이 위치 좋은 곳에 못했다라는 것은 땅이 아예 없다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지금 주택가에 살고 계신 분 그냥 주택 다 아파트 살아? 일반 다가구 단독 살고 계신 분 단독 다가구 주변 보면 막 난리 법석이죠? 난리 법석이야 지금 다. 다 짓고 난리란 말이에요. 다 아파트에서 오셨어? 다 어디서 오셨어? 다 말이 없어요, 다. 못해. 보면 땅 모양이 이래. 1번 지역은 땅 모양이 이래요. 보기만 해도 못생겼죠? 주거지역 이렇게 생긴 거랑 상업지역 이렇게 생긴 거랑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학동 같은 데는 땅이 이렇게 생긴 데서 개발이 돼. 왜냐면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못생긴 땅도 일조권을 안 받고 지 맘대로 올릴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못 올려. 땅이 둘이 붙어 있죠? 길이 없잖아. 붙어 있잖아. 다. 일조권 보호를 해줘야 돼. 주거지역은. 뭔 말인지 알아요? 일조권 뭐냐면은 내가 지음으로써 얘한테 해가 들게끔 지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딱 붙어 있으니까는 어떻게 지어야 돼? 뭐 2층밖에 못 짓고 하니까는 집을 지으려 지을 수가 없지. 근데 상업지역은 그게 없다니까는 우리 뭐 황학동 이런 데들은. 황학동 같은 데 사면 쓰레기예요, 그런 데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집을 못 지으니까 단체로 늙어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전체가 공유로 돼 있으니까 나 혼자 어떤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늙어가니까는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할수 있게 돼주잖아.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남뉴타운도 가보면 2000년도에 지은 게 있어요. 2000년도에 구역 지정 됐지만.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재개발은 뭐냐면은 그냥 짓는 과정 속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는 거야. 얘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지었다 부셨다 하는 동안 재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내용연수 30년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노후도 60%라는 말을 써. 노후도 60%.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노후도, 어제 지어진, 20년 넘게 지어진 것이, 20년 된게 60%가 되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강남권이나 송파구 이런 데들 보면은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지은 데들 노후도가 지금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바꿔 무슨 말 하려고 하는데 한남유타운은 왜 여태까지 안 됐었어요? 그 좋은 입지가. 저기 한 번도 지정이 안 됐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 지정돼 있으면 못 들어가지. 지정돼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 비싸서. 우린 지정될 걸 보고가 들어가는 거잖아. 추진하고 있잖아. 지정된 데 들어가시려면 들어가시라니까? 비싼 돈 주고. 네? 지정된 데 들어가시라고, 비싼 돈 주려면. 내년부터는 구역 지정을 주민이 제한을 할 수가 있지. 그러려면 될수 있는 데를 가야지.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하는 게한 번에 오르는 그 폭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래프도 봤고. 자꾸 딴소리 하면 김 빠져. 네? 그래서 그냥 노후도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했더니 이 전체 이 역의 번지수야. 도화동 일대. 예? 번지수랑 건축용도랑 다 저희가 뗀 거예요. 전체 번지수. 도화동 1번 지역의 전체 번지수예요, 이게. 전체 번지수를 다 떼서 건축물 종류는 뭐고, 근생 다가구 1992년, 2007년도에 지어진 것도 있어요. 86년, 47년에 지어진 것도 있어. 1947년, 93년, 73년, 70년, 1922년도에 지어진 것도 있어요. 예. 93년, 2002년도에 지어진 95년, 97년, 7년, 61년, 58년, 65년. 예? 못 지어. 조사했더니 79.4%예요. 노후도가. 노후도가. 내가 보기엔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또 도화동일 때 공동역에 붙어 있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섹터를 정해서. 전체를 또다 뗐어. 전체를 또다 뗐더니, 다세대도 여기는 좀 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게 86.6%예요. 그리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현장이 신축 허가 받은 게 6개밖에 안 돼. 다세대는. 그래서 총 46세대가 늘어났어요. 조합원 수가 46개 늘어난 거야. 굉장히 적게 늘어난 거야. 총 늘어난 게. 보통 집을 하나 지으면 우리가 최소한 16개에서 19세대는 되거든요. 그래봤자 일반 지역에 6, 7년, 7년 동안 두 동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야. 예? 네? 여타 지역에 비해 한번 여러분들 뭐 오늘 가셔가지고 궁금한 동들, 어? 세움터 들어가셔서 세움터 들어가셔서 궁금한 동들 건축 허가, 어? 건축 허가방 아예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아이디가? 아. 잠시만요. 세움터라는 걸 들어가세요, 세움터. 네? 세움터. 세움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게 건축 행정 시스템을 다 보는 데예요. go.kr을 보시면 어딜 들어가시면 되냐면 하도 안 했더니 뭘 다운받으러 가네. 뭘 사든 간에 다 이런 건 보셔야 돼. 아, 여기 보시면은 취소 못하나? 세움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다들. 이제 되네. 여기 건축 정보 조회라고 있어요. 예?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누르가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 예? 여기를 누르면은 뭐가 떠요. 이제 세움서 들어가셔가지고 건축 정보 조회를 들어가시면 돼. 건축 정보 조회.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팝업이 떠. 팝업이 떠갖고 기간을 정해 기간을 1년 동안 정할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동을 정할 수 있고 인허가 난 게 뭔지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움터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봤더니 노후도도 이쪽도 다 충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지역들을 보시면은 역세권 시프트로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은 역 반경에서 다 끝에서 끝까지가 다 250m 이내에요. 응? 그러면 용적률이 500%로 받는 거거든요. 물론 임대주택을 같이 지어요. 임대주택을 같이 짓는데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250%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걸 500%로 해줘. 역세권 시프트의 개념은. 그러면 용적률이 250%가 늘어났잖아. 250%가 늘어나면은 늘어난 용적률의 60%는 원래 기부 체납이에요. 그러면은 6.22, 6.530 하면 150% 기부 체납을 하는 거지. 150%는 기부 체납을 하고 이 위에 지어진 건축물은 SH에서 그냥 사가. 그러면은 150%를 기부 체납, 250%인데 250%가 늘어난 거에서 150%는 주고 100%가 결론은 나한테 남는 거잖아. 예? 땅이 그러니까 250%에서 350%짜리로 일단은 변한 거야. 일단은. 일단은 변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돈을 먹고 들어가는 거지, 일단.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근데, 임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임대주택이라고 여기에 뭐, 독거노인 그런 개념이 아니야. 청년 임대주택이에요, 대부분. 신혼부부 청년 임대주택. 그래서, 어떤,
그 계층 간의 갈등이나 막 이런 게 생기는 그런 임대주택은 아니에요.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할때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세 투자하는 법들을 한번 쭉 보면, 예를 들어 쭉 보는 거예요. 월세 받는 사람들은 받아도 좋지만 전세로 투자했을 때 보면은 구옥이랑 신축이랑 좀 이렇게, 우리가 신축은 지금 취득을 할때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취득세도 감면이에요. 40제곱미터 미만은. 예? 신축 꼭 신축이어야 돼요. 그리고 신축 사서 준공공임대 신청하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이야.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예를 들어 한번 이거 빨리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닭 2억짜리를 샀어. 9억을 산 사람도 있고 신축을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9억이 좀더 싸, 당연히. 대지지분이 10평이고 나머지는 6평이야. 근데 9억이 전세 금액이 좀 낮아. 네? 실투가 8천이고 얘는 만약에 2천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전세 비율이 높으니까. 근데 2년 동안 대지지분이 그냥 500만 원씩만 올랐다고 가정을 하자고, 예를 들어. 500만 원만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5천이 오르는 거죠. 어? 5천이 오르는 거고 얘는 3천이 오르는 거잖아요. 다 6평이 올랐으니까 얘는 10평이 오르고. 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가 더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률을 보면은 얘는 8천을 넣고 5천을 버는 거고 얘는 2천을 넣고 3천을 버는 격이 되는 거지. 수익률은 얘가 더 높은가?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론은 수익률로 접근해 가는 수밖에 없어. 수익률이 남들보다 탁월하게 높아야지만이 나중에 앞지를 수가 있는 거지, 결론은. 뭐 앞지르려고 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론은 안정적인 사람, 돈이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중간에 빼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월세를 받으면은 만약에 보증금 이거 얼마에 놨다고 가정해요? 3,075를 놨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7천을 놓은 거잖아. 1억 7천을 투자한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1억 7천을 투자를 해가지고 대지 지분이 3천이 오르고 75만 원을 24개월 곱하면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4,800만 원 버는 거야. 그럼 1억 7천만 원 놓고 4,800만 원 버는 거야. 대지 지분 3천 올랐고. 뭔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있는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지. 예?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면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것도 될 만한 지역에서. 되기만 하면 급등을 하니까. 우린 될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 되는 데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 돈 있는 사람 되는 데 가시고. 내가 그랬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안 준다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도화동에는 투자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고 면접 봐서 드릴 거예요. 재산상. 또좀 있어 보면은 가방 좀 없는 것 같고, 있어 보면 우리 등본 떼갖고 이제 주소 어딘지 다 보고 주소 본 다음에 등기부 떼갖고 대출 없으면 안 해줘. 문면지에 가세요. 될 만한 지역에서 딱 돼야지만이, 그것도 되면은 시세가 급등할 만한 지역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역전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고, 나포라는 데는 대단한 곳이에요. 봉덕동의 SK뷰 같은 경우는 8월 3일날 청약을 했었어. 파리 대책 나오고 아세요? 34대1 나왔어, 34대1. 실수요자가 끊이지 않는 시장이에요.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금이랑 똑같아요. 내놓으면 바로 나가. 내놓으면 바로 나가. 그래서 월세를 놓는 것도 상관이 없고, 투자를 한다면 노후도랑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역전을 노리실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에요. 9억이라는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요? 9억 같은 경우 사놔도 괜찮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가 저기가 한 15억 정도 하거든요. 오래됐는데. 근데 월세가 다 500만 원 넘게 나와. 임대 비율이 엄청 높은 곳이야. 쿼드러플 역세권이에요. 쿼드러플 역세권. 평당 다가구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한 4천만 원에서 5천 사이에요. 다가구가. 그래서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해볼 만 하는 거고, 소액으로 투자를 할 사람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투자 금액은 한 5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만 하면 한남유타 오른 것처럼 급등할 만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투자들을 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걸 하는 거고, 투자 지역들은 아마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용산 마포는 꼭 해볼 만한 곳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송파 재건축, 강남 재건축, 서초 재건축 놓친 것처럼 재개발해서 용산이랑 마포는 정말 해볼 만한 곳이다. 그래서 투자를 해볼 사람들은 뭐 의뢰를 하시면 좋겠고,
자, 안 쉬고 지금 1시간 50분 넘게 했는데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